일하고 있는 이루리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활기차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예전에 이렇게 된 걸 보셨죠? 4단. 요게 조금 바뀌었어요. 제가 요거 한번 영상에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렸는데, 요 용기는 전자레인지에 돌리실 수 있는 용기라고 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밑에 그렇게 표시가 있다. 근데 위에 표시해보면 전자레인지 돌리지 말라고 표시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딱 그랬더니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위에 뚜껑도 돌릴 수 있는 제품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4단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요걸 사시면 요걸 드려요. 요걸 사시면 요걸 드려요. 그러니까 요렇게 위에 이지레인지처럼 전자레인지에 돌리실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닫으면 밀폐되고,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 에어홀 생겨서 전자레인지에 뚜껑채로 돌리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걸로 한 단, 이렇게 한 단은 그냥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구성으로 해서 손잡이 하나 달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시면 이걸 하나 드리는 원형 클릭 도시락이 오랜만에 나왔어요. 이렇게 4단 아니고 이렇게 2단 사시면 2단 드려요. 그냥 반찬통 같이도 쓰셔도 괜찮으시고, 도시락 사시는 분도 괜찮으시고, 도시락 가방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들 좀 사실은 찾으시는데, 저희가 타파가 옛날에 도시락 가방 많이 나오다가 요즘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요 정도로는 들고 가시기 나쁘지 않으실까 싶기도 하고, 전자레인지 살짝 데워서 드셨으면 좋겠다 하실 때, 예전에는 이렇게 뚜껑을 열고 데우셨어야 됐는데, 요번 거는 하나 정도는 이렇게 데우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구성이다. 요것도 좀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 4개 하는 것보다 얘는 54,000원, 얘는 62,000원이에요. 이것 때문이었어요. 요거가 하나 더 들어가고 이 기능이 생기면서 얘보다 당연히 가격이 비싸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스팀 없는 뚜껑은 전자레인지 불가능하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전자레인지 돌리시면 안 된다고. 여기 그림이 아주 조그맣게 되어 있어요. 여기 네모나게 물결 무늬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사선이 가 있어요. 얘는 전자레인지 돌리시면 안 되고, 이 밑에는 살짝 데움용도 되시는 거예요. 얘 3분 5분씩 돌리시면 나중에 슬슬슬슬슬 안에 이상하게 이렇게 하얗게 바뀌어요, 요거. 그래서 얘는 아주 전자레인지, 저희 이번 달에 원형 타파레인지 전자레인지 10분씩 막 라면 끓일 수도 있는 용기도 세일을 하는데, 그것처럼 오래 돌리실 수 있는 용기 아니에요. 살짝 찬기 없으시게 데움용, 정말 데움용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에어홀 없는, 밸브 없는 애는 그냥 열어서 살짝 데우시는 거고요. 30초 정도만 데워도 타타타타타닥 하면서 따끈해지는 나물이나 이런 반찬들 있잖아요. 그런 거 괜찮으신 거고요. 그나마 조금 더 데우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밸브 있는 걸로 해서 이런 건 1분 30초 정도까지 가능하시거든요. 안에 끊어서 좀 더 돌리시거나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구성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나는 도시락 싸고 갈 일도 없고, 이제 애기들도 김밥 쌀 일도 없고, 나들이 갈 일도 없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디에 음식이라도 싸서 보낼 일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이런 게 반찬 통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서 뭐 이렇게 보자기 싸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거의 나물 4가지, 아니면 이거 반씩 좀 나눠가지고 하면 더 여러가지 음식 한꺼번에 이렇게 들고 보내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냥 일반적으로 반찬통 개념, 담아놓는 개념, 어디로 해서 보냈다가 받았다 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으세요. 예전에는 뭐 너무 사각이거나 뭐 옆으로 들거나 개수가 좀 많으면서 부피가 크면서 여기가 이런 데가 좀 이렇게 끼우기가 힘들고 그랬는데, 요거는 이렇게 여기 옆에 결합되는 부분 말고 그렇지 않게 닫으신 다음에, 클릭 도시락이라서 이렇게 여기 한쪽에 먼저 끼우시고 이쪽을 딸깍 이렇게 닫아주시면 돼요. 얘도 이렇게 한쪽 끼우시고 잡아 당겨서 끼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한두 번 해보시다 보면 아주 어렵지 않으세요. 원형 클릭 도시락 클릭 이렇게 착착착 결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편하시고,
요번에는 요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도 좀 따끈하게 데워서 드시게끔 뚜껑을 안 열고 데우실 수 있게끔 괜찮게 되어 있고, 원 플러스 원의 멤버카라서 이것도 뭐 금액 너무 괜찮아요. 27,900원에 이렇게 받아 가시는 거예요. 어머, 그러면 이 밑에 용기만이긴 하지만 전자레인지에 그래도 살짝 돌리실 수 있는 밀폐 용기가 4개가 27,900원인 거예요, 진짜? 너무 싼데? 너무 싸요. 이거 하나만 해서 멤버가에서 27,900원이 더 비싼 게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받으시는 거라, 이거 꽤 커요. 지금 안 그래도 생각보다 또 크다 하셨는데, 하나가 550ml예요. 반찬 담으시면 엄청 들어갈 거예요. 용량도 꽤 크니까, 한 500g 정도, 550ml니까, 생각보다 들어가는 것도 꽤 많이 들어갈 거라, 가격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번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시던 아이스 플라워 제품입니다. 저희가 아이스 제품이 펭귄도 있고, 아이스 플라워도 있고, 아이스 스마트도 있고 한데, 이게 아이스 플라워예요. 아까 아이스 꽃 피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아이스 플라워 제품.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 플라워 제품. 작년에 제가 이렇게 하나 사시면 하나 드리고 이런 걸로 해서 몇번 세일 한 두어 번 정도 지나갔었죠. 이렇게 회사에서 색깔 다양하게 해서 오랜만에 이렇게 세트로 구성해서 나온 거는 또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자, 요거는 가격부터 말씀드릴게요. 가격이 너무 괜찮아요. 7개예요. 7개인데 넷이는 금액이 54,990원이에요. 그러면 7개에 54,990원, 하나에 7천 얼마 꼴이던가? 되게 저렴해요. 냉동 냉장 겸용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 리플렛에는 이게 냉동으로만 쓰여 있기는 했어요. 근데 저 냉동 냉장 쓰고 있지만 냉동냉장 쓰시기 너무 괜찮고, 요 제품의 장점은 요렇게 뚜껑이 우리 예전에 쓰던 진짜 지겹 들었던 김통 뚜껑이랑 똑같아서 위에 이렇게 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렸을 때 잡았을 때안 흔들린다는, 이렇게 짝짝 애들끼리 잘 붙어 있다는, 저는 이게 되게 좋거든요. 사실 펭귄이 너무 좋긴 좋지만 애들이 위에가 좀 판판하니까 애들끼리 조금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대신 펭귄은 안에가 좀잘 보이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이렇게 펭귄 다리 모양이 있어서 냉기 순환이 되게 되어 있어서 그게 더 좋은 제품은 맞아요. 근데 이렇게 좀 가끔 불러 떨어질 때가 있어서, 이 제품은 냉기 순환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판판해요. 김통이랑 똑같으니까. 그리고 안에도 거의 사실은 안 보이죠.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열고 닫기가 수월하고 이렇게 착착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랑 펭귄이랑 섞어서 쓰시면 더 괜찮더라고요. 저희 지금 아이스 플라워, 아이스 스마트, 펭귄 다 섞어 쓰고 있는데, 요건 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그 네임태그에서 붙이니까 보이는 거안 보이는 거별 상관없이 그냥 편하게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저 고객님들, 저희 밴드 멤버분들도 그러니까 네임태그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써서들 많이 붙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뭐 보이는 것 때문에 꼭 비싼 걸 써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좀 쓰기 편한 걸로 해서 가격 저렴하게 막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용량이 요게 400ml예요, 우리 맨날 쓰던 김통 주니어 냉장기. 요게 4개고, 자, 요게 800ml짜리, 요게 2개고, 이 밑에 요게 1.3이에요. 1.3L. 자, 진짜 말랑말랑. 그래서 지난달에, 벌써 지난달은 아니지 뭐 어쨌든 지난달에 했던 펭귄, 뉴 펭귄 골드 세트 씰이 거의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번에 펭귄도 씰은 이렇게 얘처럼, 마치 얘처럼 이렇게 했나 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생겨 있으니까 얼었다가 뭐 녹일 때 조금만 하면 진짜 잘 녹아요. 금방 이렇게 움직여서 푹 떨어내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 짱! 가성비로는 요 제품이 가장 좋아요. 아이스 스마트는 또 실이나 이런 부분이 좀더 고급지게 밑에가 이게 턱도 있고 위에가 실이 더 좋기 때문에 걘좀 비싸거든요. 근데 아이스 꽃은 정말 냉동기, 냉장기로도 쓸수 있는 제품 중에서 가성비는 진짜 최고예요. 이렇게 세트로 잘 나와 있는 제품. 이렇게 섞어놨는데 아이스 플라워 제품도 오랜만에 세일로 나왔습니다. 11만 1000원에 할인하고 멤버가 해서 54,990원이에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